네, 한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청주 5성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뭐 대응 태도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고, 또 당시에 지자체, 경찰 제대로 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거시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베프님하고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팩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경찰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유족들을 통해서 그 사망자들의 소식도 지금 계속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오송 궁평 이 지하차도 뭐 아시는 오송이라는 데가 이제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근처 세종 근처죠. 이제 상당히 그 뭐냐 활기차다 해야 되나 그런 데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30대 젊으신 분들이 젊으신 많더라고요. 분들 또 20대 여성분들. 근데 사실 예천이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산사태. 근데 여기는 이제 출근하는 어떤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데 지하철도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있어 갖고 사실 좀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747번 버스 747번 버스 기사. 기사님부터 시작해 갖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20대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식 때문에 간 사실상이라든가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가 겨우겨우 빠져나왔어, 뭐 어쩌고 했던 그런 문자도 예. 있었었는데, 보면은 처음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희생자는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된 그렇죠. 예. 새신랑이었고, 임용시험 보러 가는 처남을 데려다 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너무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최근에 취직해서 너무 기뻤던 그 여성분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분이 기뻐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오송역 가려다가 지금 이 변을 당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버스에 물 찬다. 좀 도와줘라. 전화도 걸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747번 버스 기사. 지금 여기 이렇게 물난리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지하차도로 들어갔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을 꿈꾸는 장관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웃으면서 안내하는 모습이 그냥 쫙 나왔어요. 이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도로가 있는데 각각의 뭐 지방도로가 다 나눠져 있고 근데 이제 충북도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이 참사가 벌어졌으면은 자숙하는 분위기라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다. 아니, 게다가 이게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인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에 홍수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하차도는 당연히 물이 차는 곳이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는 침수 우려가 있다면서 신고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112랑 119에. 즉,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 위험합니다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여기 대해서 통제를 안 했습니까?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재난 관련된 위험지도 자체, 그러니까 시설물 위험지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미숙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거 이제 일반 공무원과 안전관리 공무원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관리 공무원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 상황이 뭔지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 못했던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재난안전통신망 플러스 이것에 대한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실행권, 뭐 이른바 대피권, 대피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기적이지 않다. 말하자면은 뭐 이제 미국의 예를 좀 들어 죄송합니다만 9.11로 신고가 일단 먼저 되면 그것을 거기서 배분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111이 신고도 들어가고 119 신고 들어가고 시청 신고 들어가고 막 나눠서 들어가니까 119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112도 상황 모르고 궁평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119도
누군 갔는데 못 갔다고 하고 상황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청이나 구청도 CCTV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이 있는 상태를 모르는, 그러니까 각각의 시설은 좋고, 네. 상황, 그러니까 뭐라거나 사람들도 저 실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누군가가 이걸 대표 명령을 하든 뭔가 해야 될 상황 자체가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한 세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네. 근데 이 건은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지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 상황에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특히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경우는, 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느 통신망 라인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는, 몰라요. 그러니까 흥덕구인가 아니면 청주시가 이걸 같은 망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네. 이 부분도 자기들도 모르고.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서 누구한테 차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권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청주시장이 명령권자인지, 물론 법상으로는 그 사람이 맞지만은, 아니 이 도로 자체는, 아니 이 차도 자체는 충북도래니까. 그럼 김영환 지사가. 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환 지사 어디 갔죠? 그러니까 안 보이죠. 말하자면 그런, 네. 상황이고. 네네. 그 홍주송재소 같은 경우는 이 황당한 상황이 무슨. 통신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전화로 해갖고, 청주시청이죠. 지금 홍수납니다. 대피시키세요. 흥덕구청이죠. 전화합니다. 대피시. 이 꼴을 한 거예요. 이 꼴을. 7-8통을 계속 한 거예요. 자. 네. 충청북도에서는요, 3년 전에 오송 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괜찮다, 침수 위험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16일 오전 4시경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7곳인가에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시 정도에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랬는데, 예, 그로부터도 한 시간 있다가 경찰이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현장 조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또 갔다는, 그렇죠.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8시 정도에 경찰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출동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소방은 도로 통제에 대한 권한이 본인은 없다고 해요. 본인들은 권한이 아니니까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말입니다. 그렇죠. 위험은 거예요? 느껴져.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소방은 지금 죽어가는 걸 구조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요? 경찰은 예방권이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가서 차단해야 되지만은, 네, 네. 관리권은 충북도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도로의 관리권은. 그리고,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제권은 흥덕이나 청주에 있는 거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가 다르고 도로에 대한 거가, 그렇죠. 다르고 시설물이 다르고 예방이냐 아니면 벌어진 다음에, 예. 뭐 해야 되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재난안전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재난안전통신망 상에 망이 동시에 띄어져 갖고 이 요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망 처리 자체를 하라고 한 걸 안 쓴 거예요. 왜 안 쓰냐면 각각의 그 이 구청이나 경찰이나 자기의 어떤 업무가 따로 있는 상태인 거죠. 참네요. 그러니까, 네. 이걸 모아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청주시에서는요, 사고, 네. 발생 2시간 전에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대피 등을 조치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 약 40분 전에도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평 2의 지하차도에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달라는 얘기도 112 신고로부터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112. 네, 119. 흥덕구. 흥덕구. 그러니까 어디서 뭘 처리해야 되는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이번에 위험 정보를 어디서 소화해야 되는지가 지금 난장판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도로관리기관인 충북도에 있다. 그렇죠. 그런데 청주시에도 필요한 경우는 본인들이 하라고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도는 일반 관리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반 관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위급 상황이죠. 시설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거니까 충북도의 관리 권한이라는 건 일반 관리 권이니까 그거는 틀린 말인 거고, 지금 사람에 대한 문제가 된 건 경찰이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설물 부분은 소방이 가야 되는데, 네. 벌어진 다음에는 소방인 거고 그 전 예방은 경찰인 거고 이게 다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주시가 있고 여러분, 충북도가 있고요.
소방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2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 들었는데도 자기네는 몰랐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침수 위험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명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통보했죠. 네, 홍수통제에서는. 게다가 충북도에서도 통보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안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항력이었다. 행복청이 제방 높이를 안 낮췄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 말은 틀린 거죠. 지금 이것은 제방에 대한 건 근본적인 1차 원인에 대한 거고 지금 2차 인재에 대한 거는 그 말은 틀린 거죠. 자,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상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두 건이 접수가 됐고 장소까지 특정해서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출동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지하차들을 출동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놓고도 청주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에 왜 이건 코드가 뭘까요? 전화가 왔을 때 코드 한 3나 4 정도 4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임박을 판단해야 되지만 문제는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고 뭐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고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4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드가 사니까 코드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드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온다는 거는 출동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미 가 있는 거고 여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왔을 때는 한 시간 뒤거나 그렇게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왜 그래서 이 재난안전 특위를 계속 통합시키자고 하는 것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가도록 해야 된다. 어허. 그 전화가 형수통제서건 일반 시민이건 누군가가 그것을 정보를 모아갖고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있어요. 근데 안 쓴 거죠. 왜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알겠죠. 자, 보세요. 오송 지하차도에 원래는 차량 진입을, 그러니까 침수가 있을 때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사실 2020년도에도 뭐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고요. 그럼 지자체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과 들어갈 때 이제 일종의 게이트 같은 거가 있습니다. 위에. 네. 거기 딱 있죠. 거기에 이제 저기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차단.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거기서 표시만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일반 예산이 이른바 시설 예산이 아니고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무슨 일을 예산 남의 거 앞에 거 다 쓰고 돈 남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예산이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차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기서 뭐 차단망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충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참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오송 지하차도가 바로 그 6곳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침수 위험도는 3등급으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침수 위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 기준으로 3등급은 그냥 침수 위험이 보통인 정도에 그렇죠. 해당이 되고 호우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라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엉터리도 엉터리. 보게 되면 이게 완전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 번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위험물인 겁니다. 그럼 위험할 것 같은 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수위가 높아져야지 넘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도 여기 임시 제방이 있는지
이게 원래 본제방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 본제방이 있으면 안전하죠. 그런 거를 제대로 안 배워요. 왜냐, 아니 배우는데 네. 그 연관성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이게 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시설이 어떤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임시지방이 있어요. 한 네. 100일 동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값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관리만 하다가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임시지방인 건 저측 책임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네들 잘못이 쏙 빼고 다른 기관 잘못만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면은 네. 사실 그러면 111 콜이 들어갔을 때 왜 처리 못해서 상황실장 누구야? 상황실장 또 관리관 누구야?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충북도의 수사부장이 경무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뭘 합니까? 흥덕경찰서장이 경무관입니다. 그래요. 예. 급급에 급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급이 같은 애들 죄송합니다. 급이 같은 사람의 수사를 급이 같은 사람이 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이번에 공무원들이 이 대처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지금 철저히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2020년에 벌어졌던 그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 네. 참사 때 이때는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이 관련된 공무원들 11명이 모두 유죄 판결 받았었거든요. 그때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는데도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차량 통제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다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가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요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고 이거네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예, 이제 관리상의 결함.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예. 관리상의 결함이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고 초량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는 더 높은 형태의 법으로 네. 법으로 지금 이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과실치사죄를 능가하는 좀 높인 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아직 그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예, 시민재해 쪽으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점성이 좀 떨어지는 경찰에서 그리고 또 책임이 있는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삐님께서 이번에 안타깝게 변을 당하신 분이 우리 딸 대학 동기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우 정말 이렇게 되면 예. 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제가 딱 한마디 드리면 네네.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도 사실은 언론도 사실 제대로 주목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지금 노변님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했냐면은 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엄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것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하나를 잡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뭡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서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는 재난통신망 자체가 왜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부터 그럼 상위 단위부터 치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피레미만 잡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초량 꼴이라든가 예전에 벌였던 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처벌도 중요하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파악해야지 지금 제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보물이님이 이러시네요. 또 책임 떠넘기기 꼬리자르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상훈 프로펠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 좀 해주셨고 김대호님께서는 참사에 대한 지도자의 반성도 없고 원인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없고 오히려 정보를 숨기고 희생자 떼어넣기에 바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콘님께서는
대통령이 세수가 없다면서 지방정부 지원금을 대폭 없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예,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건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그쵸. 이런 것들을 하도록 평상시에 훈련하거나 이러지 못했다는 것.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해서 이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그 공무원들의 실무를 따르는 공무원들에게만 다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진짜 큰 문책당할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딱 정해진 거 이만큼만 하자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딱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네. 제가 9.11 테러 말씀드리지만은 뉴욕시장도 있었지만은 뉴욕 소방서장이 명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급이 낮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명령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적 전환. 이게 우리는 너무 계층이 높아요. 결재받고 하다 보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노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전환.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되 나중에 이건 정당한 형태의 업무였다고 하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야죠,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북도도 안 하려고 하고 흥덕도 안 하려고 하고 저기는 전화만 했다고 끝. 여기서 이런 나서서 뭘 하면 오히려 더 자기가 불이익당하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요. 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핵심. 만약에 이게 진짜 못하겠다고 하면은 소방 쪽에 권한을 다 주든가. 네, 아예. 아예 그러면 경찰은 너무 일반적이 많으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 안전관리 공무원 쪽에 다 주든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청주시의 안전관리 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담하는. 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정작 사람이 죽어갈 때도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이 그래요? 여기가 잠긴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뽑아낸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뽑긴 뽑았는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합니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죠. 이게 위험한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배프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답답해가지고요. 계속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 홀로 걸어서님 끝까지 책임은 한국 공무원만 지는군요.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윗대가리들이 책임을 안 져요. 권한만 가지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실제 이름 밑에 사람 다 시키면서. 그러면 밑에 사람이 눈치 보고서 몸보신하려고 그러지 누가 나서가지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분들과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윗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맨날 유체이탈 합법하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서 니네가 책임져야지, 니네가 잘못했지, 니네가 움직였지? 이러니까 그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의 목숨이나 안전이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발 좀 이런 안전사고 벌었을 때 높으신 분들 현장에 오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그 꼴사납게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저기 좋지 않은 거 다 방해는 되고. 맞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네. 그런 그따위 행동을 어디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갖고.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어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